인공지능 AI의 활용이 기독교 미술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이미지를 AI를 통해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예술로서의 기독 미술로 인정하는 것에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팝아트의 경쾌함도 엿보이고 따뜻한 가족의 정도 느껴집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AI로 그린 겁니다. 컵이나 가방 등 소품에 디자인된 이미지 역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AI가 교회 생활에 더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작은 교회들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회 맞춤식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크리스천 작가들은 성경 말씀을 AI로 이미지화해 선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회들이나 선교지에서 뭐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저렴하게 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AI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AI 이미지를 예술로서의 기독 미술로 인정하는 건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미술계에서도 AI 이미지를 미술의 장르로 인정할 수 있는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더욱이 기독 미술은 기법적인 장르를 넘어 작가의 신앙적 고백과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를 이용하는 작가들은 이 역시 작가 개인의 묵상과 고민이 반영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싶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싶다.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 평론가인 서성록 교수는 예술 작품은 작가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작가의 숨결과 호흡을 담은 삶의 노동이 동반될 때 예술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물 못지않게 과정 속에 담긴 작가의 노력 자체도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기독미술인협회의 관계자는 기독미술 작가들의 최종 목적은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신앙적 영역으로서 작가의 삶의 고백이 담기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신앙적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